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네,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제가 부르려고 만든 노래는 아니에요,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. 아, 그러면? 사실 개그맨 후배를 주려고 만들었는데, 아~ 그 친구가 이제 어렵다고 깠어요. 네, 뭐 사실 트로트만 했던 건 아니고, 뭐, 가수분들 가이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마다 제 노래라고 사실 가이드를 시키셨던 경험들이 많아요. 아, 그 작곡가가? 예. 네. 야, 너 부를 거니까 한번 잘 만들어봐. 데모를 영타가 녹음 잘 해봐봐. 그래갖고 막 진짜 열심히 해갖고 막 이틀 동안 해갖고 만들어 놨는데, 아, 미안하다.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됐다. 그래서 갔던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경험들이 조금 지금 곡 작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와서 보니까. 그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했어요. 왜냐면, 이게 내 노래가 아닌가. 그럼 나는 언제쯤 내 노래가 생기나. 막 그런 걱정들도 좀 많았었고.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된 게 이제 몇 년이 된 거예요? 2016년에 이제 누나가 딱이야. 누나가 딱이야. 자, 그러면 오늘 네. 영탁이한테 네. 그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이제 한번 배워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. 네네네. 또 트로트가 좀 소리가 앞으로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 발성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앞으로 좀 많이 밀어내고 있거든요.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해야 돼? 레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행사장에선 가사가 자막이 안 나오잖아요. 네, 네, 가사를 무조건 또박또박하게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진짜. 교회 오빠하고 네. 됐지? 됐어요, 됐어요. 소리 쳐봐 말해봐 내 곁에 다비두비다비두비두비두봐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교회잖아 뒷목 댄스라고. 뒷목 댄스? 왜 뒷목 댄스?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곡 자체에 화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. 네가 왜 거기서 그렇죠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둘, 셋, 포. 둘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내눈 조심해 놓고. 아, 너, 일로 와. 아, 누구야 너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저는. 린싱어의 3에서 환희 형 목소리로 우승했던 오 히든싱어 전체 우승자 네네. 이름이 가수 박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환희를 1등한 거야? 네네네 자 한번 해봐줘 Tomorrow 이걸로 1등했어? 네, 이걸로 1등했어요. 어떤 놈이 준 거야, 1등? 제가 왜 이렇게 안 비슷하죠? 네. 제가 요즘 제 노래 하다 보니까. 야, 이거 어떤 놈이 준 거야? 얘기를 해봐, 나한테. 국민 문자 투표여갖고. 국민이야? 예. 히든싱어 왕중왕에도 나왔어요? 제가 왕중왕. 야, 그러면 이거 세겠는데. 아 지금 방송 끝난 지 오래돼갖고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. 초반에 그러면 얼마까지? 야 이런 솔직히 우리 야, 구독자 여러분이 열심히... 궁금하는 게 아, 네. 제일 많이 받았을 때 처음에 네 그리고 한 두 달 뒤에 받더니 지금은 어느 행사장에도 간다는 거야? 네 전국에 전국에? 예, 저 다 돌아다녀. 제주도도? 제주도는 티켓을 따로 따로 쓰는 중입니다. 우리 민규 성이 뭐라고? 박민규입니다. 박민규 씨, 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. 사람들한테 아, 예. 이름을 자꾸 각인시켜 주려고 네 이름 박민규. 네. 너는 영탁이. 네, 영탁. 야, 사람들이 너 목탁이라고 그러지 않냐? 야, 근데 이름을 좀 바꿔라. 아, 왕규가 낫지.
민규가 뭐야? 사실 이것도 바꾼 건데. 아 근데 이름 바꾸는 거는 솔직히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예, 어. 여쭤봐야 되는 게. 아니 네 지금 박민규 엄마한테 물어보고 바꾼 거야? 어머니가 바꾸자 그래서. 어머니 죄송합니다. 어머니. 아니 이름은 어때? 그 유노 유노처럼. 오늘 영탁이 보러 온 거니까 너 이제 들어가. 네. 인사하고 들어가. 인사 하고 싶은 얘기 하고. 아 앞으로 예 좋은 음악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 박민규였습니다. 겨울이야 우리 사랑했어도. 오늘 영탁이가 나, 형의 딱 가능성은 네. 몇 점? 어. 사실 뭐 춤 같은 경우는 원체 춤심춘왕이 있으니까 걱정이 전혀 안 되고. 그 약간 재즈를 좀 빼시고 어. 트로트 피를 조금 첨가하셔서. 트로트 피를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. 아 일단 김치를 좀 많이 드시고요. 김치 많이 먹는데. 네. 어 일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가 앞으로 또 걸어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가수가 또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요즘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많이 응원해 주시면 잘 걸어가는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가수 영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 아침마당이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